나와 걷는 나무의 길 강화하고 헤매이며 성조 없이 살아왔네 의지하고 동근이로 위로 받고 살고 가서 세상 변화를 감사
하지 마세요. 고난의 일편에 힘든 주의 주실 주고 이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옆에 분 손잡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힘든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보다 주님께 가르네 너무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을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예수 영광중에 구름타시고 천사들을 세게 방금거리 곳에 보내 구원 넘는 성도들을 모으니 강팔을 내 방에 강팔을 내 방에 강팔을 내 방에 불을 깨에 잔치 찬송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 저는 주님의 사랑 부릅한 고요의 목소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보면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쓰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당시에도 전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75세 된 늙은 사람을 이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복의 근원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세에 역사는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애굽이라는 제국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본토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지난 30세 때에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이 사람은 110세까지 죽을 때까지 이 사람 아마 80년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 살펴보면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치인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왕 삼으시려고 15년 만에 지명하신 후 15년이 지난 나이 30세 때에 이 사람을 이스라엘 역사는 증언합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별 모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이 아직도 우리 현실에서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배운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정치인 출신도 아닌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노예를 들어서신 하나님, 목동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저 시골의 촌부를 그 지역 문화밖에 모르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성경은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이 사람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은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족들도 있습니다. 왕족 출신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재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을 가진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제쳐놓으시고 물고기 잡는 성경은 얼마나 이 사람이 배운 지식이 없으면 본래 학문이 없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부르셨더니 이스라엘 민족사에 그리고 지금 세계사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괄목할 만한 최고의 열두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인정하는 베드로 능력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전설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2000년 세월이 흘렀지만 이 사람에 관해서는 아직도 전설의 인물로 남겨질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되기가 포기한 예수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절대 예수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사도 중에 사도 삼으셨습니다. 1년에 오늘 소개한 이 사람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일반 상식적으로는 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십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손에 넣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뱀꼬리 잡아라. 저는 이 사실 앞에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막의 뱀이 얼마나 독성이 강하고 무서운지 압니다. 그런데 뱀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뱀은 한결같이 공통점은 입에 독이 있습니다. 물리면 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뱀 머리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꼬리 잡는 것입니다. 오늘 1년에 소개된 이 인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으며 저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 서실까? 이렇게 무식한 베드로 같은 사람 어떻게 서실까 하는데 하나님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나 자신을 보기에도 나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주 밖에서 내려다볼 때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니 아무도 나를 이렇게 쓰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나 자신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환경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어느 한 사람에게도 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변변치 않습니다. 지식 자랑할 것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 정도 지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도 내가 누구보다는 좀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를 가리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실 말씀은 너를 모세같이 설 수 있으며 너를 아브라함같이 설 수 있으며 너를 다윗같이 설 수 있으며 너를 베드로같이 설 수 있으며 너를 바울같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기대며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바울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바울,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가장 악명 높은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이고 그리고 핍박하고 옥에 잡아 가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사람에 대해서 생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 중간에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집안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최소한 외국어를 4개 국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유대인 중에서 그 당시 식민지 생활이나 마찬가지인 이러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이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이 되지 않고 단두대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 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 학교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을까요? 어느 정도 근기가 있었냐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 집안입니다. 유대 땅에서 최초에 세워진 왕, 사울 왕이 자신의 조상이라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사울이라고 지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그 당시에 자신의 위세가 강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게 되면 서디반이라는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일곱 집사가 있습니다. 그 일곱 집사 가운데 가장 성경에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서대반이 있습니다. 이 서대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전도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서대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현장에서 서대반은 운명합니다.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성령 충만했던 이 서대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버렸던 사람이 서대반이었는데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장본인이 바로 바울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 마땅히 징계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바울 나중에 이 사람을 서실까요? 좀 더 성경을 내려가면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서대반 죽여놓고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게 되면 한 구절에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 사울만 보면 두렵습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그리고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이러한 사람,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저 사람은 한마디로 인간 되긴 걸렸어. 저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큰 저 사람은 앞으로 큰 징계를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또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메섹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찬란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칩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이 사울이 그 빛을 받습니다. 오늘 이 빛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영접한 것은 이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사람 바로 성경 강좌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 사람이 땅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반드시 사울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 저 사람은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시는 성공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서지 않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폐인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오늘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울이 빛을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엎드리십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며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영분별이 있습니다. 이 영분별은 어떻게 한 것일까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마음에 와 계십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조명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빛 대신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땅이 엎드려집니다. 오늘 빛 대신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곳이 가든지 특별히 하나님 택한 사람 일꾼들은 오늘 바울같이 서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곳에 있든지 엎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을 말합니다. 이 겸손은 어디서 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사람은 교만하지가 않아요. 뻣뻣하게 서있지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엎드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목이 뻣뻣해요. 항상 사람 앞에 과시하기 좋아하고 상석이 앉기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석이 앉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엎드린다는 사실은 날마다 여러분 같이 오늘 체라 이 밤에 비가 내리는데도 오늘 이곳까지 오신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빛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빛을 만난 사람은 어둠을 만난 분이 아닙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오늘 빛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분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으니 오늘 행하는 모습을 보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 성령의 사람이구나, 네가 빛을 만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빛을 영접하는 순간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반드시 낮은 자리에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늘 말씀이 들려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면 땅에 엎드림의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 사울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는 나를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너는 지금 똑같이 나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 이 사람 건드린 것은 주님을 건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들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그분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내가 그 사람을 건드릴 때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똑같이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끼리 항상 화목하기를 힘써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람 같은 역사가 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0명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의 성령 박치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한 가정에도 부부가 마음이 달라져 버리면 가정이 날마다 삐그덕거립니다. 평안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주의 종과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은혜 생활이 안 됩니다. 이 일이 계속되면 교회 자체를 나가기 쉽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빛 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리는 오늘 다시 말해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신앙 되시고 그리고 말씀 듣는 귀가 언제 열립니까? 엎드리는 사람에게만 귀가 열립니다. 이 말씀의 귀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세상 소리는 지식의 소리, 철학적인 소리, 정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귀에 잘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갖다 대면 사람이 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좋아하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반드시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오늘 하나님 성경 66권에 이 말씀을 내가 삼하고 듣고 있으면 성령님이 그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리는 신앙은 반드시 말씀의 귀가 열려집니다. 이 사실 앞에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요? 성경 말씀 오게 되면 10편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환난이 계속되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과연 그럴까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10편의 이 마음, 참담한 그 마음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어버렸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어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이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이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자 이름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 택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 바다 전문가입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빈배 건물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급에 타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그물에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신 적 없습니다. 목수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실까요? 그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속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 이름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사정도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일거일동을 우리 이 자리에 오신까지도 다 알고 계신 내 하나님,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 알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그분이 아신다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아무것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사실 앞에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엎드린 신앙 되세요. 말씀의 귀가 열려집니다. 말씀의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되세요? 오늘 순서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면 내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엎드린 신앙 생활 되었더니 겸손한 사람. 저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봅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사람 참 잘 나가는 분들이세요. 똑똑합니다. 인물도 좋습니다.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항상 낮은 자리에 계세요. 이분들 보면 목사인 자신도 스스로 고개가 수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엎드렸더니 말씀의 귀가 열려지니까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사업이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어떤 직장 생활, 내 가정을 이끌고 나갈 때 내 생각으로만 끌고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간섭하시고 지시하시는 이런 일을 하기 원하세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했지 않습니까? 정말 맡기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컨트롤 하시는 내 인생, 마치 노아 방주에 핸들이 없듯이, 노가 없습니다. 누가 핸들 잡습니까? 하나님이 핸들 잡으세요. 그 방향은 하나님이 틀으십니다. 아르라스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정말 내가 너를 간섭하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 모든 일을 내가 지시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합니다.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반드시 엎드려라. 엎드린 신앙 되면 말씀 듣는 귀가 열리면 사도행전 9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지시하세요.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전부 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간섭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세요. 빛이 내 마음에 임한다면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날마다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귀가 내게가 복된 귀이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지시하고 내가 너를 간섭하리라. 오늘 성경은 순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다섯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서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된 사람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빛 되시는 주님 내가 영접하며 내가 엎드렸더니, 엎드린 말씀기가 열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시하시고, 다섯 번째가 무엇을 말합니까?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됩니다. 바울만 선택합니다. 바울만 스카웃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 바울같이 선별하시고 구별하시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빛 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엎드린 신앙 되었습니다. 말씀의 귀가 열려졌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지시하세요. 그리고 내가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세상 것이 보이질 않아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잠시 전에는 그렇게 세상 것이 잘 보였는데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세상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 것이 다 간곳 없고 보이는 것은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오실 분 한 분 안 계십니다. 그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현장에 바로 다메섹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다메섹에 오기 전에 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바울이 회심한 같이 바울이 선택된 같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 내 육에 눈 떴으나 세상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이 다메섹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같은 목회를 했어도 열매는 설 익은 열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익어서 때론 터질 듯이 이런 열매로 성숙하게 추수하는데 목회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보이는 건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고 그분만 크게 보이고 목회가 연주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나는 자꾸만 작아져요. 그분이 왜 이렇게 크게 보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목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때로 나를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은 작게 보이는 이런 목회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전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멀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이건 날짜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 가정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런 종말론을 부르짖는 사람들한테 찾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 없어요. 언제든지 그분이 오시든지 우린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늘 성실한 신앙생활, 건드리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가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없는 주님은 안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최초로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가정을 건강하게 이끄셔야 돼요.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서 셉니다. 가정을 성실하게 이끌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아무리 큰일 안 되고 떠들어봐야 이 사람은 마치 밑바둑에 물 붓는 격입니다. 포장만 되어 있는 화려한 근데 그 속에 뜯어봤더니 빈 껍데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결론을 이렇게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되었던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괴롭히던 사람이 오늘 빛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려지고 말씀의 귀가 열렸더니 주님이 지시하시고 그리고 구별되었더니 오늘 세상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이 성경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정인됩니다. 전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는 시대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믿는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요 그분을 따라가야 천국 갑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만 쫓아가세요.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이 시대에 저는 장담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기도하기에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
오늘 기도의 불씨가 되시고 전도의 불씨가 되십시오. 믿음의 불씨가 되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범사위에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한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손수건 앞치마만 몸에 지니고 있는 천조각을 갖던져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됩니다. 이 사람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유럽입니다. 최초의 유럽의 복음의 디딤돌을 왔던 이 사람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터키부터 시작합니다. 마게도니아는 바로 터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열기는 유럽 전체를 휩쓸어버립니다. 마치 허리케인처럼 놀란 과거가 태풍이 몰아치듯이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했던,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면 핍박했던 사람이 주님이 붙잡으시니까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2000년 역사 속에 아직도 전설의 인물처럼 알려져 있는 이러한 사람, 이 시대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잡으면 반드시 바울같이 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수의 증인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오늘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